오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해찬 위원장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요. 이해찬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이 돌아가는 선거 판세를 보니까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어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를 안 해봤잖아요. 잡기만 했지. 그러니까 사고라든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은 우선 원숙하지가 않고 또 집권 여당 대표로서는 부족함이 많죠. 지금부터 한 일주일 좀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저쪽이 이제 오히려 통제가 안 되겠죠. 이쪽은 그 이기면 승리하면은 당이 결속이 되겠죠. 지방선거가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졌잖아요. 복구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생기겠죠. 이제 저쪽을 더 강화시켜갖고 나라를 거덜내게 하느냐, 혼을 내가지고 다음 대선까지 가느냐, 그 분기점이 되는 선거죠. 자, 이해찬 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혹평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이해찬 상임위원장 얘기대로 뭐 민주당 승기를 확실히 잡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흐름이 좋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선거에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뭐 후보자들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후보자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 조심해서 예. 뭐 유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좀 긴장을 풀지 말고 자신감 갖고 끝까지 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선거는 13일 앞인데 이게 13일이라는 게 되게 얼마 안 남은 듯 하지만 이 선거에서는 하루 사이에도 막 이 여론의 흐름이 확확 바뀌기도 하니까 뭐 이제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언가 승부수를 하나 딱 던졌잖아요. 자, 이제 대한민국은요.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켜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세종으로 일부만 옮긴다? 너 통째로 완전히 모조리 다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 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좌측에 있는 저 여의도가 지금 오른쪽의 화면은 세종시에 있는 지금 국회가 들어설 부지거든요. 저쪽으로 통째로 완전히 옮깁시다.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킵시다. 이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죠. 한번 보시죠. 분할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은요. 국회의사당이 있는 건물인데 이 주변은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은 건물들이 없습니다. 규제가 있어요, 규제. 왜? 국회의사당 준공 당시에 다른 건물들이 국회의사당을 내려다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고도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에 국회대로 인근은 41m, 여의도 공원 일대는 51m 이런 고도 제한이 있었어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규제로 다 풉시다. 그래서 이 여의도를 개발합시다. 근데 동여의도 같은 경우는 저 국회랑 좀 떨어져 있는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아니지만 저기는 높은 건물 가능합니다. 저 동여의도처럼 국회가 있었던 서여의도도 이거 고도 제한 규제 같은 거 풀어가지고요. 개발시킵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미국의 뉴욕처럼 금융허브로 세종시는 워싱턴 DC처럼 행정수도로 만들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제 주장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승부수를 던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생각은 같았을까요? 아니요. 달랐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됩니다. 야당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이 공약이기도 했고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새로운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것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라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걸 해내겠다는 겁니다. 자,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로의 완전 이전 승부수 카드. 최수영 평론가님, 이번 선거에 조금 좀 속된 말로 먹힐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약간 당황한 기색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정확한 건데, 이게 3년 전에 국회 세종시 분원에 관한 설치 국회법이 통과가 됐어요. 됐는데 이게 완전한 법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 상임위 12개만 이전하고 예산정책처하고 그다음에 그 두 개만 더 이전하고 그다음에 국회는 사실은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나머지 상임위가 남는 거거든요. 이게 불완전한 이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게 국회에서 규칙으로 한다, 이게 저 그 다른 이제 규칙으로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네. 말하자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요. 세종시로 국회가 간다 해도 반쪽짜리밖에 가지 않아서 이게 지금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균형 발전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혹시 여기에 민주당이 발을 빼거나 할 경우에 이 이슈가 먹힐까 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 그냥 하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이슈가 갖고 있는 약간의 파괴력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가톤급 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뭐 여의도 국회를 아예 통째로 세종으로 옮기자.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 가능성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이번 선거에서 저 승부수 카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뭐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